몇 번, 3번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 돼! 하면 가고, 안 돼! 하면 못 가요.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창피하니까 물어보기가 참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지에 막 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먹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궁에도 숨기고 막 이러는데, 자궁은 앉았다 일어났다 그거 펌프라고 하거든요. 그 펌프를 한 100개, 200개 시키면 뚝뚝 떨어져요, 돈이. 자궁에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면 찾을 수 있어. 근데 먹고 나오면은 변으로 나와야 돈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강냉이 죽이나 아니면은 뭐 그 옥수수 국수죽을 주는데 거기에 설사약을 타서 줘요. 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자마자니까 중국에서 도문에서 금방 건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야. 그래 가서 화장실 보면은요 뒤에 보이지더니 나무꼬쟁이 이렇게 가지고요. 이게 변을 보면 이렇게 헤쳐봐요. 왜냐하면 돈이 나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헤쳐서 탁 발견하면 막 웃는 거야. 노다지 하나 발견했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야 몇 번 들어. 이러면은 그 나온 사람이 그 더러운 거 들어야 돼요. 듣고 가서 물 있는 데 가서 씻어요. 씻고 보이지돈한테 뺏기는 거예요. 차라리 때리는 게 나아요. 발로 차고 뭐 이렇게 막 굴려도 상관없는데 그 변 볼 때 뒤에서 이거 하는 것만큼 정말 수치스럽고 평생 이건 잊혀지지 않는 일이에요. 제가 목격했던 건 이제 임신부들, 임산하신 분들.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분들은 중국의 여성분들은 팔려오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임신해서 나왔어요. 일단 강제 낙태는 뭐 기본이고 왜 이렇게 잡종을 임신해서 낳았냐고 어머나 배를 발로 차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그리고 그 운동장에 보니까 여성분이 둘이서 블록을 이렇게 잔뜩 싣고 앞에 여자분이 이렇게 들고 뒤에 또 이렇게 들고 운동장을 이렇게 돌더라고요. 천천히. 그래서 야 저거 뭐야 이랬더니 이분들이 임신한 분들인 거예요. 애가 떨어지라고. 와. 그걸 계속 운동장을 돌리는데 그 무거운 걸 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운이 빠질 거잖아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걸어. 근데 나중에 하혈하더라고요. 쫙 하혈. 사실 감옥 돌아가면 제일 힘든 게 배고픔이에요. 옥수수 한 30%에다 밀겨 껍데기 한 70% 들어가고 뭐 소똥 뭐 말똥 별게 다 들어가 있고 개도 안 먹어. 콩알 개도 안 먹어요. 콩알이 한 7알 8알 정도 있는데 그걸 먹고 살아남으려니까 여자들이 뱀을 보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뱀이 고기로 보이지 절대 뱀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산에 나무하러 올라갈 때 뱀을 보면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내가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내가 못 먹으니까. 그게 독뱀, 독사도 뭐 하여튼 뱀이면 고기니까 뱀 잡고 사람의 인분을 먹고 자란 쥐를 그걸 잡아먹어요. 근데 그거 만나면 행운, 로또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먹다 못다 뭘 먹냐면 사람의 몸에서 사체에서 구데기가 여름에는 나와요. 그럼 그 시체를 들잖아요. 그럼 밑에 무슨 하얀 쌀 포대가 떨어진 것처럼 큼직한 구데기들이 가득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의 형체는 붙어있지 않아요. 사체가. 시체를 실기면 다리 하나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 기어가서 그거 주워서 구워 먹어요. 그거마저도 엄청 귀해요. 그래서 또 맞아요. 진짜 그 배고픔은 그 다 정신병이 와가지고요. 지금 배가 부른데도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먹어요. 설사하는데도 다들 건강 상태를 몰라. 나야 이제 못 먹으면 못 먹는다. 정신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인간 짐승들이구나. 짐승도 이러진 않는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결국은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한국행을 택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증거가 없잖아요. 나가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고문으로만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진술서가 제일 중요한 게 진술서를 똑같은 걸 10번, 20번을 씌워요. 표시 하나가 틀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단어 같은 거 혹시 제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한국 드라마 봤냐? 못 봤습니다. 목사를 만났냐?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런데 뭔가 막 쓰다가 무지무지 힘들었다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지무지에다가 쫙 끄더니 북한에서는 무지무지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중국에서 2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야, 이 새끼 너 한국 드라마 안 봤다더니 왜 봤냐? 그러고 이제 싸대기를 나는데 얼마나 싸대기를 많이 날리면 안에서 파열이 돼요. 이 혈관들이 안에서 파열이 돼서 눈앞에 빨갛게 됐는데 보면 피는 없는데 눈이 앞이 다 빨갛게 보이더라. 보니까 이 안에 혈관이 터질 정도로 해요. 글 하나 토씨 하나 잘못 쓰면 또 써. 또 써. 다시 써. 10번, 20번을 반복해서 써요. 그렇게 이제 엄청난 고문과 이 폭력 그리고 이제 수년과 강제 노동까지 하는데 저 같으면은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나갈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나온 거잖아요. 이제 감옥에 갔다가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왔다라고 해도 그 동네에서는 이미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 쟤는 한국 가다가 잡힌 반역자다. 그래서 아예 왕따를 시켜요. 보안원이 있거든요. 매 인민밤마다 담당 보안원들, 담당 보위원들이 있어요. 항상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디 가도 보고를 해야 돼요. 난 어디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오겠다. 그리고 수시로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을 막 들어와요. 자기가 감시하는 사람들의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지 또 어디 도망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 심리적 압박감 못 살겠는 거예요. 예, 주민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나를 반역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다시 탈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는 것 같아요. 그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연좌제가 아직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유일하지. 없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그 탈북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토대가 좋았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너무 똑똑했어요. 이 친구들이 군관학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지원됐는데 엄마가 이제 탈북을 했거든요. 그게 북한 당국이 알아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정치적 생명 끝난 거고요. 사회적 생명 또한 끝났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난 아이들도 반역자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탈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저도 아이 때문에 했어요. 그렇죠. 아이가 너무 얼렁거리고요. 감옥에 있을 때 짐승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 내 아이를 젖을 못 먹일까. 제비들도 지 새끼 밥 먹인다고 그렇죠. 왔다 갔다 새 새끼들도 짐승을 안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새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아기 때 놓고가 지금 엄청 많이 컸으니까. 그 기차에 올라타고 내리는 이야기를 너무 그냥 가볍게 하셔서 그게 무슨 우리가 정차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달리는 기차인데 어린아이의 몸으로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또 그러니까, 많이 다치시는 네.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능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거고 그나마도 그 달리는 열차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래도 그날의 행운을 잡은 것이고 그 열차에 매달리지 못한 뭐 어린 꽃제비라든가 뭐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날에 운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뛰어내리는데 잘못 뛰어내리면 철교에서 떨어져가지고 쭉 조직으로 떨어가지고 즉사한 친구도 있었고요. 아니 의원님은 어떻게 사고난 거예요? 저는 이제 석탄을 이제 훔치다가 예.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함께 석탄을 이제 훔쳤는데 며칠을 이제 먹지를 이제 못한 상황이었고. 예, 그것도 낮에는 이제 또 군인들이 보니까 새벽에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그런 이제 찬스가 맞으면 나오는데 잠도 못 자고 석탄을 주어야 했고 먹지를 못했고 자루를 도착해서 뭐 그냥 메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거기 때문에 도착하자 자루를 그 달린 열차에서 떨고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가서 이제 석탄을 다시 주워 모아야 되는 상황인 도착 거죠. 도착 전에 네, 그러니까 한 적 던져놓는다. 던지고 그리고 이제 내리려고 했을 때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는데 그 뭐랄까요 이제 어떻게 상상을 못하는 그 환경이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눈을 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철길 철로하고 철로 사이에 누워져 있는데 그 보니까 저 왼쪽 다리가 60톤 화물 열차들이 그 제 다리를 밟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14살인가밖에 안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고 심지어는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숨을 쉴 때마다 피가 폭폭폭 나가는데 이 숨을 이렇게 둘숨을 쉬려면 확 막혀가지고 이게 숨을 이제 못 쉬겠는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힘든 거는 그날에 뭐 영하 이제 뭐 한 8도, 10도 이제 되는 날씨다 보니까 이 잘려있는 이쪽 그 살에 붙어 있는 쪽으로는 그 찢어지는 듯한 냉기가 들어오고 근데 사람들은 그 제가 이제 그 철길에 쓰러져 있는 거 보는데 사람들은 다 저를 두고 자기가 불현 석탄 자르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훔친 것을 다른 사람이 또 훔쳐가요. 먼저 간 사람이 훔쳐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뛰어 넘어가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피가
다 빠지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는 것이 이제 무서워서 그럼 피를 이게 막아야 되겠다고 봤는데 이 손가락도 이제 철길에 이제 잘려가지고 여기도 막 드렁드렁 이제 이제 매달려서 양쪽으로 피가 나는데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한손 가지고 손에 피를 잡아야 될지 다리에 피를 잡아야 될지 이게 지금 분간이 이제 안 되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생각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필름이 지나가듯이 어려서부터 행복했던 시간이 쫙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공포가 이제 드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동생들이 보고 싶고 죽는다는 게 무서운 거죠. 울고 있는데 동생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는 그 철길 따라 계속 가면 오빠가 나오니까 찾아가라 했는데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빠가 지금 철길에 쓰러져 피바다가 됐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밤에 그런 거죠. 울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 무서워서 지금 12살짜리 네. 5학년짜리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너무 춥다고 하니까 그 누더기 옷 같은 거 이제 목도리 했던 거 그걸 해가지고 다 벗어서 이제 덮어주고 죽지 말라고 또 동생이 철도 막 관계자를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막 울며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도 관계자가 나와서 이제 저를 그 뭐 시체를 싣는 그런 니어커 같은 데서 싣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 니어커를 또 빌려가지고 그 석탄을 담으려고 아무 상황도 모르고 뭐 그냥 오다가 막 애가 우는 어떤 애가 막 이제 죽겠다고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보니까 다리가 잘렸고 막 지금 상황이 지금 형편이 없는 거죠.